킵스, 이 더러운 주정뱅이들 때문에 성공했군. 네! 내가 그랬지?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성공한다고 말이야. 눈호강을 시켜드리죠. 이 나침반 제대로던데요. 배를 지키고 있던 검은 수염의 부하들은? 뉴기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썼죠. 그리고 다른 배들이 있는데 남겨두고 오면 아쉬울 것 같아서. 아주 잘했어. 난 이 원숭이 싫더라. 그건 그렇고 꺼낼 방법은 알아요? 석궁이랑 모래시계, 염소 세 마리 준비해. 그리고 우리 중 하나가 나팔을 불고 다른 한 명은... 아는 염소 주인이 있는데. 좋아. 그럼 내가... 제, 물어볼 게 있어요. 성배하고 샘물이랑 눈물을 가졌었는데 대체 왜 영생을 포기했죠? 샘은 우릴 시험에 깁스. 그리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속 편하지.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라고. 가장 불가사의한 거니까, 안 그래? 내가 영원히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젊음의 샘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. 모든 건 하늘의 뜻이지. 그게 바로 해적의 삶. 알아들어?